저 조명 뭐 되게 특이하다. 가자. 너무 예쁜데? 행성 같아, 행성.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 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로 와봐. 잘 잤어? 응? 아이고. 아, 김방비. 아, 귀엽죠. 바로 인형이다, 인형. 링? 어머, 나 왜 저래? 김방비 씨랑 커플이네요, 지금 색깔이. 아, 그러게요. 확실히 지금은 관심이 없으시다, 방비. 일단은 쇼파 쪽에 뭔가 담요 같은 게 있다는 건 그렇지. 아,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걸로 가는 거지. 굉장히 오랜 시간 저기서 보낸다는 거, 쇼파에서. 근데 방금 일어나셨는데 저러다가 또 모든 사람은 똑같아. 밖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집에서 저러고 있죠. 근데 요즘 안무 연습 엄청 심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아요. 뻗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때 한 48시간 하고 막 30분 자고 1시간 자고 이래서 좀 아유. 정신이 좀 아이고. 메롱메롱한 상태예요. 무대에서는 그래도 엄청 날아다니시는. 네. 아니야. 저 쟤를 먼저 꺼내야겠어. 반신요. 그 건식 반신. 네, 맞아요. 선물 받았어요. 아~ 선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 저거 어디서 났어요? 옷도 선물 받고. 아, 저... 다 선물. 찜질방처럼. 물통도. 맞아요. 저거, 같이 저거. 세트로 와요. 아~ 그치, 계란 필요하지. 먹는 것까지 완전 완벽하게 하지. 기분 제대로 내네. 60도? 60도는 너무 안 뜨거운 거예요? 진짜 덥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제 적응이 됐는지 점점 높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 온도만 생각하다가 60도면 이제 다 해서 끝나서 이렇게 먹으면 되죠. 고기로. 수비들이 익힌 거죠, 거의. 60도 네. 물은 말도 안 되고 아마 공기니까. 네, 공기라서 괜찮아요. 반신욕이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제가 좀 잘 안 되는 편이라서 혈액순환도 아, 도움이 혈액순환. 되고. 와. 어, 귀여워. 그리고 저게 이제 그냥 하면은 우와. 땀이 많이 안 나요. 아, 땀뻑쳐. 네, 그래서. 얼굴이 점점 작아진다. 두께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 땀 좋다, 땀 내기는 진짜 근데 나 저거 사고 싶다. 아, 시원하겠다.
진짜 시원해요. 저거의 쾌감이. 아니 얼굴이 반쪽이 됐어. 진짜. 오, 진짜 두개가 싹 빠지셨네. 아 더. 약간 찜질방에서 못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룸서비스 왔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보세요? 네, 쌤 갈게요. 쌤 안녕하세요. 아, 누가 오셨구나. 담배가 놀랬구나. 잘 지냈어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 그냥 똑같이 스케줄 하고. 스케줄이 좀 더 많아졌죠? 어, 네. 훨씬 아무래도 원래 취소됐었던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제서야 밀린 숙제하는 기분으로. 어, 그래. 사실은 작년도가 너무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고 코로나 때문에도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 마음은 요즘은 어때요? 어... 사실 이게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해버렸던 상황이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 기사가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작년에. 그래, 그럴 거 얼마나. 근데 밀라노에서, 그죠? 네, 비행기 타고 왔어. 너무 많은 분들께 죄송스러웠어요. 그거는 죄송한 아니, 게 죄송한 아니죠. 게 아니지. 저는 살짝 제 탓 같았어요. 왜냐면은 저를 위해서 스케줄을 가주신 것 같고 그래, 이렇게 내가 된다니까. 공인이 아니었으면 기사가 안 났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그럴 때 조금 그냥 공인이라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뭔가 더 크게 되고 막 말이 막 이렇게 와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진짜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정말 나로 끝나기를 엄청 기도했는데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네, 걱정했구나. 어, 진짜 정말 너무 많이 걱정을 했었고 다행히 저로 제 주변 저로 끝났었고 사실은 연예계 자체가 저로 끝나기를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랬구나. 네, 너무 진짜 이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혼자 괜히 걱정이 되는 거지. 네, 그렇죠? 괜히 혼자서 워낙 걱정이 많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뭔가 답답함이나 막연함을 선생님을 만나 뵈면 조금 실마리가 풀려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상담이에요. 그 정말 이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기처럼 다 마음의 맞아요. 병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진짜 뼈 부러지거나 어디 다치면 병원 가잖아요. 네. 근데 마음 다치신 분들이 진짜 처음 오히려 더 필요한데 맞아요.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시니까 너무 전 정신과도 사실은 이상하게 안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약 복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를 들여다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꾸준히 1년 넘게 받고 있는 중인데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고 근데 또 감사한 부분은 저는 정말 무대 못 서는 단 한 가지의 가장 큰 단점 외에는 이 원치 않은 쉼을 겪으면서 오히려 깨달은 게 되게 많고 저한테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있었구나. 아니면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오히려 일깨워준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래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청아 씨는 얻은 게 정말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성취보다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편안하고 모두가 다 잘 돼서 같이 행복한 거. 그때 청아 씨가 뭔가를 좀 기쁘게 누리는 게 편안했잖아요. 근데 청아 씨한테 이런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난 가장 큰 소득 같아요. 청아 씨는 자신의 결대로 너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초아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속 또 얘기해봐요. 네. 알겠죠? 네. 저도 더 생각해볼게요. 너무 좋아요. 네, 열심히. 하루 푹 쉬어요. 쌤, 감사합니다. 네. 가사 몇 번 정도 쳐보면 되려나? 그래도 계속 맞췄으니까 안 틀리고 세 번? 일하러 간다, 일하러. 배고파. 뭐 식사하셨어요? 아까 아침 먹었어요. 간식 사갈래요? 뭐라도? 어, 간식이면은 붕어빵 좀 살까요? 제가 붕어빵을 뭐? 너무 좋아해요. 붕어빵이 좀 없잖아요. 아니, 요새 붕어빵 파는 거 많이 없잖아요. 없어. 동백관님도 말이 너무 웃겨. 어, 여기 있다. 어디? 여기 뒤에. 뒤에. 어디? 안녕하세요. 한 봉지에 내기. 안녕하세요. 네 개 2,000원. 진짜 싸다. 몇 개를 시켜야 되지? 지금 붕어빵 몇 개 있어요? 그... 좀 많이 먹을 거여서. 한 2, 30개? 2, 30개? 예. 네. 오, 공경해. 오. 대박. 저는 팥 좋아해요. 오빠는요? 저도 팥. 팥이 더 인기 많아요. 슈크림이 인기가 더 많아요. 아, 붕어빵 약간 짜장 짬뽕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들 어떤 맛 좋아해요? 팥이에요. 팥. 나도 팥. 전 팥이요. 아. 오늘 또 색깔도 슈크림 옷 입고. 아! 권아 슈크림. 팥. 저 완전 팥. 팥. 슈크림. 팥. 오. 저 팥이죠. 아, 지금 슈크림이 둘이네요, 그냥. 그럼 나도 팥 할래. 요. 저도 파티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버렸어. 아니, 좋아하는데 올겨울에 저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어, 진짜요? 없어. 사는 데가 없어. 없어. 프랑스 버터 껴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 뭐, 어떤 거요? 그 앙버터처럼 어디 사이에? 버터를 이만한... 두 마리 사이에요? 아니지, 거 열어가지고. 열어가지고. 아, 그 아니, 뜨거울 때, 그치? 아, 넣어서? 아니야, 식어도 돼. 그냥 버터를 두껍게 썰어서 굴 싸서 그 팥 사이에다 꾸겨 넣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겠다. 프랑스까지 날아가는 붕어. 오. 갑자기 고급스러진다, 붕어빵.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와, 20마리. 막 구워진 잉어빵은 어떤 맛인지. 오빠 꼬리 좋아하세요? 머리 좋아하세요? 야, 잠깐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이거 꼬리부터냐 머리부터냐? 자, 꼬리 머리가 뭐예요? 어, 전 꼬리부터 먹어요. 저도 꼬리. 난 머리. 전 머리부터 먹어요. 난 머리. 전 머리부터 먹어요. 저 꼬리. 나도 머리. 어, 여기 하나. 잘 먹겠습니다. 아, 원래 저렇게 약간 입천장 대면서 먹어야죠, 원래. 아, 맛있겠다. 될 것 같아. 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온도 좋아해요. 어, 맛있겠다. 차만 안 뛰면. 한번 싸서 먹어봐. 어, 네네네. 신세계. 길 멀어요, 오빠요, 그거? 아니, 길 건너요. 여기 집게 더위. 이제 드디어 우리 안무 보나요? 야. 네. 야. 안녕. 에이. 아이요. 이거 먹으라고 사왔는데. 슈크림 있어, 슈크림. 어, 있을까? 먹고 만나자. 서장이랑 언니랑은 1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사라랑은 데뷔 이후부터 쭉 계속 같이 했지? 5년째, 6년째 같이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더 아니다, 이쪽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어, 여기 보고 해야 돼. 이렇게? 서정아, 내가 네네네. 생각한 건데 어. 우리 이거
탁 하고 점프하잖아. 이거잖아. 높낮이까지 맞추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탁 하고 그냥 여기서 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걸리고 그러지 말고. 아, right 이렇게 it.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준비 5, 6, 7, and 탁, 탁, 쿵. 오른쪽, 쿵. 오, 재밌다, 추. 개다리 춤, 개다리 춤. 네. 이렇게로 맞출게요. 그냥. 에이. 아까 맥반석 계란 먹던. 네. 여기. 옆줄 보세요. 옆줄 안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춤을 진짜 너무 자유롭게 잘 추잖아요. 너무 부러워. 정말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너가 가고 싶은 길을 쭉 막힘없이 가라. 나도 그럴 거다. 어떻게 보면 질주 본능을 직설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로 히리리리리 돌아가면은 이제 성아는 옛날부터 가수가 꿈이었고 저희는 댄서가 꿈이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게 했는데 이제 Why Don't You Know 1집 솔로 나올 때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겠냐고 해줄 수 있냐고 지금의 힘듦을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감사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Just like they say, nothing good lasts forever. Don't you? 진짜 꿈 같았고. 이게 내 선물이 맞나? 아, 저 옛날인데. 아니 그 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한 씨 그 팀에 들어가려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고. 정한 씨 지금 맨 아래서 하고 있잖아요. 그 팀에 들어가려고. 아 근데 우리 재작년이었나 그때 시상식 때 우리 매번 우리 얘기를 진짜. 우리 얘기를. 미담이 쏟아진다 쏟아져. 그리고 명언을 하나 남기셨죠. 나도 까먹었대요. 언젠가는 백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댄서로만 아티스트로만 바라봐주는 세상이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여러분의 포지션에 있어 봤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무대를 같이 꾸미기 때문에 그냥 정말 댄서죠. 네, 전문적으로. 맞아요, 진짜. 그래서 백을 사서 그렇지, 말장난 이거는 백이다. 이제 이거는 받고 끝내. 너는 댄서다 이제.